자,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어디시냐면 저희가 멀리 왔어요. 어디죠? 조비스? 여기 어디죠? 미스터 캄, where are you? 2분 나왔습니다. 1분, 2분 나왔습니다. 어디로 오고 있어요? 어디로 오고 있어? 저는 그 사거리로 가고 있는데. 아, 아, 김조희 여기 어딘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기업 찾아가거든요. 대한민국 유튜버 상장사죠. 아니 빨리 안 다닙니까? 아니 살찌했어 자기? 이 친구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 LG, SK, 현대, 기아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SK 정도 급의 대기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영림 식자재마트 정도. 근데 영림 식자재마트 가보셨어요? 대기업 잘한다. 아, 진짜. 올라가네, 올라가. 가성비 로켓 런처. 아, 예, 현승규! 아, 현승규야! 잘 나온다! 인성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어? 어, 승주야! 도착했거든. 아, 알겠다. 아, 좀만 기다려. 어, 우리 승주야! 아, 아우, 야, 너도 무슨 절대 빨라. 야, 승주야, 집이야. 소파도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현주엽, 서장훈 씨, 마이클 조던도 놀 수 있는. 야, 부잣집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봐봐. 전자레인지가 두 개. 햇반과 다른 냉동식품을 동시에 돌리는 거지. 근데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전에 살던 집에서. 야, 빌트인이야? 그러니까. 와. 그리고 부잣집 애들은 약도 외국 거 먹어. 타이레놀. 타이레놀 외국 거예요? 어, 미국 걸 걸? 아, 됐어. 오. 색깔 바뀌어. 오. 와. 저희도 빨리 결하세요. 저희도 아이, 우리 조이 자존심상해. 내가 할게. 야, 네가 해. 네가 해. 니도 해. 야, 저 TV. 야, 이거는. 야, 이거 자동이네. 저거 이거 진자식이야? 아, 네. 여기야. 오이. 여기 몇 평이냐? 한 50평 정도 돼요. 보면 또 여기 와 대박이다. 와 진짜 크다. 야 위층이 없지 않나? 네. 그럼 시끄러워도 또 괜찮다. 옆집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방음도 설정되는 중. 이야 진짜 여기가 근데 어 무풍 에어컨도 삼성. 건물에서 바람 없이 에어컨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닫혀 있는 에어컨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바람이 안 나와. 여기서도 이제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자연풍으로도 할 수 있고. 한 번만 네. 틀어가지고 안 되냐? 아, 틀어볼까요? 아, 형 이런 안 봐도 이런 건 안 틀어. 갑자기 에어컨을 뱉고. 아니 왜 무풍을 트냐고. 근데 확실히 서울보다는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확 트였잖아. 확 트였고 또 집도 확실히 넓어졌고. 야, 나 여기 살아도 되냐? 야, 얘는 내가 다른 게 여기 또 침입자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또 소총을 또 아, 그죠. 예. 그 마우스예요, 마우스. 이게 마우스라. 아, 그 총 모양 마우스. 어, 영상 안 보셨나 봐요. 아, 그러게요. 그걸로 왔는데. 아, 내가 그 유튜브. 아, 예, 그럼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 그 뭐야. 커피. 누가 사왔어? 아, 네, 커피 한잔 하시죠. 야, 진짜 옛날에 승규 진짜 비디오 빌리지 있을 때 진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좀만 더 치고. 아니, 기다려주셨죠, 형님. 근데 오버워치가 없이 여겼던 거 있어. 이거 봐. JK가 키웠다는 말이. 아, 맞아. 반 정도 인정해요, 진짜. 반? 예, 반. 60%까지는 안 되고. 야, 월급 아니야. 초반에 진짜 형님 덕분에 컸죠. 진짜요? 네, 고맙다. 예전에 또 비디블리 PD로서 승주의 모습이 어땠나요? 네. 제가 진짜 솔직히 그냥 가시 없이 네? 기억이 안 나. 학생 지나가는 크리에이터 1! 아, 그렇죠. 출세로 봤던 게 나는 이제 편집을 보통 해요. 항상 컴퓨터에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소파에서 맞아. 그게 그게 생각해. 야근하고 막 하는데 막 옆에 가서 누워서 편집하고 하면 좀 뻘뻘이 시켜.
힌트? 일단은 그 오늘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먹으러 왔다는 것만 들었거든요. 야, 내가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뭐예요 도대체? 공손하게 좀 부탁. 아이씨, 고양이가 쫄면 이렇게 하고. 아니 오늘 그거 우리가 요즘에 좀 밀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 쌉가능이라고. 식성은 너도 푸드 파이터 아니잖아. 아 그죠. 일반인이네. 근데 너 통풍이 있어서 근데 괜찮냐? 피자 내가 물어도 괜찮아? 그래. 아니 우리가 사실 아 괜찮아. 걱정이 됐어. 아 그래? 근데 우리가 막 무조건 끝까지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네. 너는 내가 한번 물어볼게. 형님이 한번 물어볼게. 형님. 지금 지디가 지디 같아. 저 괜찮아. 이런 거 편합니다. 조금 좀 겸손하게. 형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게. 있어야지. 그림이 안 나오잖아. 넌 일반인이 피자를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한 판은 사이즈에 맞아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꽉꽉 넣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는 그 황금 올리고 반반을 황금 올리고 반반이요? 아 그거는 한 마리 밥 먹죠. 아니 그거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다리 여덟 개 들어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한 마리 통으로 아, 그건 안 먹어봤는데 황금 올리고 세트 두 개까지 먹어봤어요. 어? 어? 두 박스 그 다리 열여섯 개 안 돼요? 뿌리하면 그 정도 되던데. 아 오늘 뿌리 나지 마. 아 뿌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뿌리랑 할게. 아니 그 이 녀석이 잘 먹는 친구인데 너. 근데 오늘 뿌리 하지 마요. 열심히는 먹대? 뿌리 하지 마. 근데 피자를 시켜놓고 다발 나눠 봅시다. 자 피자가 왔습니다. 너무 수다를 많이 들었더니 진이 좀 빠진다 야.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아보여. 이거 조일 건데.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서 급하게 만나느라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일단 한번 나와 근처 영림 식당에 가 뒷나 한번 괜찮다고 하잖아요. 야 승규야. 네. 형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네. 너 이거는 네. 공손하게 말하는 거다. 야 뭐야. 준비하지 마. 아 알겠습니다. 승규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아 뭐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너가 다 먹어가지고 우리가 못 먹잖아. 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는데요? 우리가 민망하잖아. 아 없는 거죠. 아니 그 승규 씨 호보 한번 해주세요. 호보? 이 정도면 시험대 급식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런 말 좀 없어요. 아 시켰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또 본 촬영 하러 왔으니까 본 촬영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혹시 팀브 200만 유튜브의 기타를 강탈한 술 취한 거렁뱅이 같은데. 이거 어디 거지? 야만한가? 테일러 스위프트. 아 테일러 스위프트? 아 그 팝 예스터데이. 오케이. 우리 내려가 있을게. 그러면 치고 와. 우리 또 내일 와도 돼? 아 내일 또 오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그때 피자 세 판 들고 오세요. 똥 싸고 있네. 빠이빠이. 승재야 고마워. 고생했어. 연락할게. 문 좀 닫아주세요. 이제 뻘쭘하니까. 들어가. 네. 수고해. 그 먼저 내려가 있어. 나 승주 아까 그 방 거 괜찮아가지고 거기 살기로 했어요? 러닝머신 침대 삼아서 살라고. 인생을 그냥 내리막길로 가려고 빠르게. 1초도 눌러주시는 팀브 승주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무릎 꿇고 있는 거 같아. 야 우리가 꿇을까 너가 꿇어. 두 개 찍어보자. 훈수주 약간 선배가 훈수주는 익숙하냐 무릎 꿇고. 저 어떻게 서 있을까요? 야 양말 하나 사주자. 형 이렇게 배송해서 줘. 겸손하나 대나? 시원하게 동풍 잘 되잖아. 돌살 우리 대가리 한번 봐. 반대로 반대로 이입을 위해서 좀 형이 연기해 주기. 아니 근데 그렇게 야 맥주를 좀 다른... 너 지금 외동아들인데 인마 니가 가.. 어? 가장이 아니야 가장.. 아! 어? 괜찮네 좀만 더 줘봐. 우리 구독자 좀만 줘. 너 진짜 우냐 근데? 야 그 진짜 우리가 너무.. 아.. 아니 왜? 비하인드로